네, 안녕하십니까? 리눅 구기타리스 구본역의 10개 기타 강좌 네 번째 주제 건강 시간입니다. 네, 여덟 번째 강좌로서 어떤 그 이제 아차 일곱 번째 강좌입니다. 여덟 번째 강좌 예, 준비 중이고요. 일곱 번째 강좌 제7강입니다. 음식에 대한 감사함. 네. 입니다. 예, 요거는 요 강좌는 어떤 걸 준비해 봤냐면 지혜의 그 이제 그 성인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소피아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흔적 강좌입니다. 네, 요거는 네 말씀드리자면 작고 그리고 일용으로 먹는 나의 양식에 대한 자연의 존재에 대한 감사함 라는 물음표를 달고 있습니다. 네, 준비된 음악 듣고 가시죠.
네,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밥과 김치, 그리고 국, 찌개, 고기, 또 여러 가지 사이드 디쉬를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사는 매우 풍요롭고 만족스럽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적은 돈으로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도 먹고 싶고 또 체력을 유지하며 제철에 그때마다 훌륭한 재료, 과일 등 많은 또 무역을 통한 자신마다의 필요한 음식이 모두 있습니다. 오늘도 쉬며 커피 한잔하고 오늘의 여유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시간을 내어 맛있는 식혜와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그래서 우리는 소고기를 알기에 양지머리 같은 부위로 맛있는 식단을 짜서 기분 좋게 음식을 요리 조리하여 알맞게 모양을 만들어 원래의 본 완성본 요리를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Skill Makedon 할 수가 있겠다 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유를 더 먹을 수 있고, 또 물과 같은 순수한 국을 더 만들 수 있으며, 이미 물을 더 알고, 이제는 맛있는 커피도 먹는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로 늘 건강할 수 있고, 그래서 고기라는 것으로 미트죠. 예, 그런 비프 그런 것으로 우리의 행동과 에너지를 내고 그리하여 우리는 머리를 쓰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쉬어갑시다. 쉬어갑니다.
네, 음악 잘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것 먹으면서 지내십니까? 과자를 좀 먹으면 재밌고 맛있습니다. 어떨 때 좋은 것이냐면 입맛 없을 때는 정답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애용한답니다. 이 지역, 이 과자를 꼭 먹어주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내 과자 말입니다. 하하합. 네, 오늘도 잘 지내시고 잘 사시며 시간을 잘 보내십시오. 네, 가정의 건강, 교육, 미래의 삼박자가 고루 잘 갖추어졌을 때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의 인생이 보일 겁니다. 네, 네, 우리 아저씨 아줌마의 바깥 일과 집안일을 잘 하시어 오늘도 마을 동네가 웃을 수 있게 자연의 공기와 물이 맑은 동네 환경이 좋아지는 산수의 경치가 아름다운 우리 마을이 될수 있게 될수 있도록 예,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힘쓰십시오. 네. 요즘은 세계 정세가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우리 리노쿠도 가정과 일 그리고 쉬면서 늘 마을 세상 환경을 바라봅니다. 가정 안의 축복이 끊이질 않도록 노력하는 한국의 음악인입니다. 노래도 꾸준히 봐주십시오. 아직 우리 리노쿠에 할 일이 있으니 늘 지켜봐 주시며 호흡하십시오. 우리는 존재하며 걸어갑니다. 음악 활동을 한다 그말 있죠. 네,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 반창하십시오. 그때그때마다 최선으로 임하십시오. 우리는 살아있어 느끼며 사랑합니다. 행복합시다. 기뻐하십시오. 마무리합니다. 늘 살아계십시오. 맑은 공기로서 숨을 쉬며 물을 마시며 밥을 꼭 먹읍시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엔딩입니다.
네, 오늘 이 강좌 이제 끝났지만 세 곡을 연주했습니다. 예, 크레딧으로 그 이제 문자나 글 대신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총세 곡인데요. 첫째 곡은 제목은 곡식 밥의 감사. 둘째 곡은 제목은 쉬어가기입니다만 요거는 바이엘 체리니의 된 에뛰드입니다. 그게 뭐냐? 영감을 이제 곡을 이제 곡을 통해서 이제 작곡해서 쓴 겁니다. 세 번째 또 제목은 엔딩 뮤직. 이거는 손수호피아 님께 투입니다. 티오 그런 겁니다. 그분께 생각하는 그런 네. 이만입니다. 다음 강의 때 봬요. 안녕!